오늘은 근황 월드컵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주인공 바로 혹시 몇 달 전 사나고님을 모시고 진행했던 근황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이후 저희는 해당 영상 속 사나고님 같이 예전에 왁타버스에 출연하였다가 현재는 그 자취가 뜸해진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짧은 시간 출연했지만 많은 인기와 조회수, 심지어 별명까지 생겨버린 사람들의 근황이 새삼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여기 쓰레기 더미들이 보십니까? 예전에 왁구님께서 진행하셨던 어둠과 빛 컨텐츠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컨텐츠의 취지는 가장 깨끗한 방을 빛의 방, 그리고 가장 더러운 방을 어둠의 방으로 정하고 그 중에 최고의 방을 선정해 상품을 주는 게 원래 취지였으나 더러운 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왁구님께서는 왁단으로 더러운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컨텐츠로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둠 방의 주인, 일명 어둠 고맨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방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이들은 이 컨텐츠 이후 주간 왕모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청소를 잘한다 같은 말을 하며 그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그들은 대략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때와 같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방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내기 위해 먼저 어둠 고맴들의 근황을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은 수소문 끝에 그 당시 컨텐츠에 출연했던 4명 중 2명과 연락이다. 그분들을 이 스튜디오에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아, 자 그럼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근황이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인데 두 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네네.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가물가물 하시거나 그 컨텐츠를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럭부님 어둠 고맴 콘텐츠에서 콜라 고맴으로 불렸던 민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부님 방청소 콘텐츠에서 패션 고맴으로 불렸던 민준짱 123이라고 합니다. 보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콜라 그리고 패션. 다행히 이제 두 분이 연락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원래 방청소 콘텐츠라는 걸 모르고 먼저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왁구님께서 이제 방청소 오더 받을 사람, 방청소로 바뀌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냥 네네. 이참에 치우자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아, 네. 잘 됐구나 했구나? 네, 네, 맞습니다. 민트님은? 잘 됐구나도 있었고 저는 사실 모든 팬츠분들이 그렇겠지만 콘텐츠 참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또 시참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 네 살짝의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런 거 있죠 어떻게든 방송에 좀 더 노출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느낌 저는 근데 이거 궁금합니다 그 왁구님 콘텐츠에 나왔을 때 두 분 다 자취하실 때죠 그때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그 방이 청소가 안 한 지 얼마나 된 상태인 겁니까? 이게 사실 저는 좀 사연이 살짝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사실은 해외에서 대학을 다녀가지고 6월 달마다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원래 동생이 지내던 자취방이라서 아 본인 방이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은 제 방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지내고 원래는 동생이 쓰고 이런 식의 자취방이었는데 동생도 본가가 여기가 아니고 저도 아니다 보니까. 좀 창고처럼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꽤나 오래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그 방을 어지른 건 결론적으로 동생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같이 어질렀죠. 그거 다 어질 겁니다. 사실. 합작이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민두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가 8월이었으니까 기말 끝나자마자 한번 싹 방 청소를 하고 2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그게 두 달 만에 쌓인 거라고요? 아 생각보다 빠르게 쌓이는군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왁구님 방송을 보시면서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는 다른 분들 방 영상도 봤을 텐데 다른 분들 봤을 때 혹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내가 제일 낫네라는 생각이 아 그렇습니까? 그거 저던데 아 서로 그런 느낌
사실 다른 세 분들은 그래도 나랑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느낌? 지금 안 계신 오란씨님은 아 내가 감히 여기 나와도 되나?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오란씨님이 강력하긴 하셨죠. 그럼 혹시 그 컨텐츠 끝나고 우리 방이 깨끗해진 거를 몇 달 만에 느낀 거 아닙니까? 그때 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번 방을 약간 창고처럼 썼었어요. 아~ 다른 데로. 네, 그래서 그 사단이 났는데 막상 치워놓으니까 예전엔 집이 막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약간 나만의 소중한 공간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청소를 직접 열심히 하고 나니까. 약간 그게 있습니다. 내 집에 애정이 있으면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차피 네, 이 집은 잠깐 머무니까 맞아요. 이 집은 잠깐 창고로 쓰는 데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청소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트님은 청소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딱 청소하고 느낀 게 댓글들 보면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다 약간 이런 댓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댓글도 약간 네. 네, 아픈 댓글들이 있긴 했죠.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딱 그 든 생각이 이게 정신이 아파서 방이 더러워진다라기보단 더러워진 방이 정신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약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느낌은 이제 방이 더럽기 네. 때문에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이 더러워진다? 정신이 힘들어진다? 뭐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약간 그 개별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민투님 그 콜라가 계속 쌓였던 게 한 통 온 거 다 못 마신 상태에서 새로운 콜라가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콜라가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쵸 그쵸. 저 근데 그 보면서 생각한 게 아 그럼 애초에 콜라를 작은 거 시키면 안 되나? 콜라를 500ml나 그냥 캔으로 시키면은 깔끔하게 먹고 버리지 않나 했는데 왜 이렇게 큰 거만 시킨 겁니까?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아쉽습니다. 500ml는 적어요. 1.5L가 오는 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중간 사이즈를 솔직히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별핏보다는 좀 많은 게 좋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납득이 갑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제 콜라를 좀 이제 개인적으로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안 그래도 요새는 좀 콜라를 캔으로 30개씩 시켜가지고 쌓아놓고 조금씩 먹고 있어요. 그것도 예, 그것도 좋네요. 콜라를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아 많이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민주님은 방에 제가 봤을 때는 옷이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으로 좀 많이 쌓여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고 싶은 옷을 입고 싶을 때 아 오늘은 이거 입어야지 할 때 좀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게 좀 심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때 옷을 잔뜩 버리고 그 이후에는 옷장도 좀 위치를 아예 옮기고 거기에 이제 옷을 넣으니까 찾기가 그제서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행복하게 잘 지금은 그래도 정리가 잘 되셨군요. 네 지금은 옷걸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때는 옷걸이보단 그냥 그 포개놓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네 저는 근데 패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한 벌 사면은 한 10년은 있기 때문에 네, 옷이 많지는 않은데 한 10벌 11벌로 이제 오래 입다 보니까 패션에 관심이 많기도 한데 많다기보다는 약간 잘 버리지 못하는 성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옷을 잘 못 버려서. 저 그리고 궁금한 게 그때 청소 마지막에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벽에다가 걸레질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예 그거 유튜브 댓글에서 패트와 매트라고 어떻게 된 거죠? 벽이 제가 그때 포스터를 붙여놨었어요. 네 그림이 하나 있었죠? 네네 그 레드벨벳 포스터였는데 이참에 떼자 해서 뗐는데 벽에 때가 타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얘 있어서 아 맞아요 그림 D만 네. 하얘가지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걸 한 몇 년을 붙여놨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 마침 그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막 청소용품들을 샀었어요. 안 그래도 청소를 하려고 재료가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참에 한번 닦아보자 이게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이게 좀 세제 갖다 불려 놨다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냥 냅다 하시길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했는데 아 이게 써본 적은 없던 거군요. 지금 벽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벽은 도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벽이 하얀 상태입니다. 어우 그러면은 되게 깨끗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방 상태는 두 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가 되게 많이 어지럽혀 있는 피크 시기였고 고점이었다? 지금 이사를 해온 상태고 뭐 잘 깨끗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럼 민준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때 이후로 청소를 한번 하고 나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지금은 밖에 나와 있는 옷은 거의 없고 때보단 훨씬 양호한 것 같아요. 얘 또 근데 말로 설명하면 감이 안 오니까 저희가 또 사진을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네. 네네. 한번 같이 이제 민뚜님부터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여기가 민뚜님 방금 말한 이사 간 방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이사를 가셔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방 상태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아 오. 네네. 자세히 보니까 저기 콜라가 아직까지 있긴 하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 캔으로 사신다는 게 저거군요.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이제 보니까 민뚜님도 옷이 되게 많으시네요. 어? 저 많은 편이에요. 아 민뚜님 많은데 민뚜님 옷 되게 많으신데요? 소피아님이 약간 반벌 신사. 아니 저 정도 옷 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아니, 옷이 2층 정도 있는데?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아 저게 적은 편입니까? 뭐 저한테 되게 많은 건데. 어. 예. 아 이게 아 그렇구나. 아, 제가 패션을 몰라가지고 약간 혼동이 왔습니다. 지금 민뚜님 아, 옷 저 정도에 아. 저 딱 반 정도 있고 그 반에 거의 30, 40%가 와꾸니 굿즈라 좀 약간 검소한 편이었군요 제가. 자 그럼 다음 이제 민준님 방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뭡니까? 플레모델입니까? 어 피규어랑 원래 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저런 걸 항상 모으고 싶었는데 해외에 옮겨다니다 보니까 둘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해서 뭐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밑둥이도 그렇고 왜 테이블에 캔을 두시는 겁니까? 아 아니 저거 이제 영양제. 아 영양제입니까? 그러네. 네네. 아 헬스할 때 먹는 겁니다. 좀 아직 어지럽긴 하네요 책상 보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선반을 하나 더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옷장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옷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침대를 바꿨어요. 침대를 추천을 받아서 수납형 침대를 샀거든요. 아 이거군요. 밑에 서랍이 달려 있는 거. 아 예예. 저게 퀸 사이즈인데 밑에 네네. 다 수납을 할 수가 있어서 저 밑에 잔뜩 있습니다. 지금 봤는데 아까 말했다는 그 하얀색 도배도 다 돼있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방이 뭔가 되게 밝아지긴 했는데 이 옷장이 그때 없던 거죠? 없던 옷장이 새로 생긴 거죠? 아, 아니요. 원래 옷장이 있었는데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아 위치로 옮기면서 이제 제대로 쓰고 있죠. 아 제가 그냥 진행하러 왔지 이게 방 평가를 하게 돼가지고 죄송한데 아 네. 에이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예, 아 제가 근데 방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두 분 지금 사진 보내주신 정도면은 지금 방송 보는 시청자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아 아무튼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인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와꾸님께서 컨텐츠 마무리 하실 때 두 분 다 급하게 방종하셨습니다. 아, 네, 그랬죠. 아, 네, 네, 네. 많이 힘드셨는지 급방종하셔가지고 와꾸님께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네. 와꾸님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와꾸님 일단 아, 방 치울 수 있게끔 채찍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가끔 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세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비찬님 노래 들으면서. 이세돌 분들 누구 좋아하십니까? 아, 저 비찬님, 아이느님도 좋아하고 주르르님도 좋아하고 세훈님도 좋아하고 고라니입니다. 네, 저도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뚜님. 사실 그때 급방종을 했던 게 다른 분들 다 한두 명씩 나가시는데 이제 저도 아 나가야 되나? 그래서 딱 끄자마자 와꾸님이 부르시는 걸 보고 그때 말을 못 나눴던 게 되게 한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채찍질 맞았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마다 잘 키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잘 보겠습니다. 기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노던 피터슨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방 청소부터 시작해라. 이상 그것이 하고 싶다의 토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